한마디 본 건가요? 강 이름은 향수화라고 그러네. 향수화. 향수화. 네, 총 길이는 2820m고요. 800m만 이동할 거예요. 800m. 평균 수심은 6m예요. 제일 깊은 곳은 12m까지 있습니다. 떨어지면 큰일 나네. 이야. 물속에는 2급 보동물 아기고기란 물고기가 살고 있고요. 그 아기고기보다 물속에는 핸드폰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 네. 자, 우리 좌측으로 보시면 차향대라고 옛날 원주민들이 서원을 빌던 곳입니다. 와, 진짜 멋있네, 여러분들. 그치? 우와. 한글로 다 했죠? 온봉. 네, 영광님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야, 용이네. 네, 용이에요. 이빨도 보이고, 눈도 보이고. 여의주도 물고. 또 차이가 듭니다. 지금 보면. 악어. 네, 지금 보면 확실히. 악어. 이야. 광룡동굴이기 때문에 용이에요, 용. 이야, 용이다, 진짜. 여기 지금 저기 앞에 수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방금 보셨죠? 여기 2km가 있어요. 우리 못 가요. 저기는 돌도 많이 떨어지고, 박쥐도 많고 해서 못 다닙니다. 우리들은 800m만 이동하는 거예요. 2800m인데. 내 코스를 갔으니까 전일 고생하고 마지막에 그날이 나옵니다. 아, 얼마나 하면 진짜 다 좌측이 많아요. 좌측은 다 벽이에요. 이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틀리니까요. 옆으로 볼 때 멋있을 때 또 앞으로 보고 뒤로 돌아볼 때 멋있을 때. 여기는 높이가 62m예요. 62m. 62m. 야. 전기로 물속에 2급 보동물이 있기 때문에 아기고기란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 휘발유 쓰면 안 돼요. 아기고기 보셨어요 혹시? 문 앞에 관상용이 있어요. 이따가 물어보세요. 머리가 크고 다리 4개고 다리 4개 호랑이 있고 못생기세요. 엄청 못생기세요. 넓더라고요. 자, 우리 좌측으로 보세요. 소라가 진주를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진주. 저기 앞에 보시면 영왕님이 전쟁터에 쓰는 투구가 되겠습니다. 투구. 영왕금구라고 한글로 되었습니다. 영왕금구. 아. 영왕금구.
사장님 같으니까 한번 말부터 여기 와서 좀 가입하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접촉을 해보면서 보니더라고 아 내가 설마 안 했다 했는데 수업까지 지내가지고 몇 년부터는 그쪽에서 잘하실 것 같아요 힘들어요 많이 배워야 돼 시간이 이제 목소리가 흔들어 주면서 감사합니다. 아, 다른 산도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전부 다 역사도 잘해야 되고, 나이 이제 공부하려면 이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배워야 돼요. 제가 오기 전에 노가다 목수였어요. 23만 원 정도. 책 친구 약간 그렇죠. 우리 삼촌이 오야지라.